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겨루상이문이다. 아, 마트 완전 갔네. 코믹의 발전을 위한 코너, 코믹총의 MC 코봉이를 닮은 최성민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코믹의 새로운 인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기 개그맨들 나와주세요. 네, 네, 우리 이상준 씨. 자, 우리 인기쟁이 이진호 씨. 아, 그리고 대표 미녀 개그우먼 김지민 씨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비인기 개그맨들 나와주세요. 네. 언제 이 노래를 들어도 어색하지 않을 비인기 개그맨들이 나와주셨습니다. 노래를 바꾸셨네요. 벌써 네. 작별이요? 저희 코믹총에서는 강제 퇴장 제도가 있습니다. 발언이 억지스럽거나 재미가 없을 경우 랜선 시청자분들이 X표를 해주시면 즉각 퇴장 조치가 취해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이상준 씨. 네. 코믹의 새로운 인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얼굴이 조금 잘생기지 않은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 오지연 형이나 오정태 형. 네. 그런 분들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코믹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못생긴 역할을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절대 못생긴 얼굴이 아닌데 못생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괜찮아요. 그럼 좀 뜯어요. 수제비 뜯듯이 좀 뜯어. 수제비 뜯듯이 얼굴을 뜯으라는데. 호철이, 너 인성 문제 있어? 성준이, 너 얼굴 문제 있어? 좋아. 뜯어, 뜯어, 뜯어. 진호야, 진호야, 쟤 좀 혼내줘. 진호야, 진호 너. 호리야. 혼내줘. 혼내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과한 설정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우리 이진호 씨의 발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당연히 받아야죠. 받아야 된다? 네. 코빅의 신인들이 7, 8년 정도 됐어요. 네네. 근데 7, 8년 동안 안 떴잖아요. 아하. 그죠? 자동차도 7년, 8년 타면 페이스리프트가 돼요. 새로운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기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저는 신인들 새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진호 선배. 아니, 밖에 뭘 더 봤습니까? 오늘 내가 뭐 한번 들이받아야 되나? 아니 물론 저야 이제 뭐 주말 예능에 그 포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을 하면 되지만 여기 있는 이분들 보세요. 이 코빅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거 큰일 납니다. 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 사람도 어떡해요. 주말 예능 포문을 열었다는데 어딜 여신 거예요? 런닝맨 문을 활짝 열지 않았습니까? 저쪽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핸드폰 매장 가면은 최신 폰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쟤네는 아직도 연하 햅틱 같은데. 연하 햅틱이다. 아, 연하 햅틱이다. 쟤는 고아라 폰, 연하 햅틱, 가로 본능, 준원. 준원. 거기에 이제 노을 뮤직비디오가 들어있어. 준원은 기억력 좋다. 우리 이용지 씨 얘기로는 이진호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은데. 호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신인이 또 나올 수 있나? 그런 거죠. 받아도? 저 신인 때 말이죠. 센세이션 했습니다. 여기 증인 뭐 진호 씨도 있고. 네. 저랑 같이 했던 용진 씨랑 다들 아실 거예요. 왜 이래란 코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코너입니다. 그 모르시는 분들을 저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왜 이래 흥부놀부. 아이고 형님,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습니다. 왜 이래? 그런 놈이 애를 12명이나 나? 왜 이래? 완전히 말이야. 네. 그때 당시 신인들이 이게 뭐가 센세이션인데? 안 봤어? 내가 오늘 뭐 진호 걷는 적도 없고 이제 바꿨는데 허리 오렉스가 나왔네. 웬? 니네 왜 이래? 왜 이래? 자, 오늘 특별 초대 손님이 왔습니다. 네? 개콘의 박성호 씨입니다. 네. 드릴까요? 개코는 그저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예행 연습? 20년 했어. 20년 예행 연습. 20년 예행 연습. 연습을 그렇게 길게 해요. 본 무대는 코빅이 올시다. 근데 저기 1번 분이 써준 걸로 자기소개하면 안 돼요? 나왔다네 나왔다네 코빅에 내가 나왔다네 TVN의
박정호 씨가 오늘 실시간 1위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아, 그렇다면 저는 정말 이 코빅의 어떤 위대함과 네. 훌륭함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1위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코빅에도 개콘 멤버들이 좀 있거든요. 공채 기수 21기의 박나래 김지민 씨, 그리고 22기의 장도연 씨, 그리고 최근 23기 박소연까지 합류를 했는데 오늘 13기 데뷔 20년 차 74년생 코빅 CP와 동갑내기인 박성호 씨가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신인. 동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PD는 아버지일 뿐. 역시 아버지! 아버지! 코빅 아버지,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네. 규진이도 제발 띄워주세요, 아버지! 마음 아픕니다, 아버지! 자, 우리 김지민 씨도 나와주셨는데 만약에 박성호 씨가 코빅에 온다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코빅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개콘에서 코빅으로 처음 넘어왔을 때 네. 이제 막 댓글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콘 냄새 난다. 누구 꼬시려고 왔냐? 지민이 아직도 나는 것 같아. 개콘 냄새 나요? 너무나 너무나. 아이고. 그래요? 그때마다 되게 힘들었는데 생각나는 선배가 박성우 선배님이었어요. 지금도 약간 좀 약간 눈물 네. 나려고 그러는데 박성우 선배님 되게 생각났었어요. 네. 지금이라도 이제 선배님이 돌아오셔서 저 대신 욕받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내려놓으셨네요.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이 자리도 근데... 난 부족해. 난 이렇게 무릎 꿇고 있고 싶어.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나 이거 훨씬 편하니까. 만약에 코빅에 오시면 그 옆에가 이제 선배님들이 되거든요. 내가 익히 제가 TV를 통해서 네. 많이 배웠습니다. 신규진 선배님. 오~ 네. 그다음에 여기는 SBS에서 건너오신 네. 이정수 선배님. 그리고 아, 내가 니는 처음 봤다. 니는 진짜 처절하게 배신을 잘하게 생겼다. 그럼 배신상이야. 아, 정호철 선배. 정호철이. 네. 아, 성호 씨라고 그랬나? 아니 난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릴 때. 네네네. 고등학교 때. 그거 네네. 뭐야? 옛날에 막 그 이빨로 피아노 치던 예, 거. 예, 예. 그거 뭐죠? 해봐요 한번. 그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갸루상윤이다. 아, 마트 이거 완전 갔네. 아니 이런 게 여기서는 안 먹혀요. 호철아, 무서운 애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야, 호철이가 야, 쎄다. 네. 아, 자, 근데 박성호 씨가 그 개그 콘서트에서 정말 많은 그 캐릭터를 선보였잖아요. 네. 네. 혹시 코빅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 캐릭터가 있느냐? 이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제가 네. 정말 하나 남녀는 바로 제가 뭐 투입해서 할 수 있을 만한 혹시 있는.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나요? 선보여 드리도록. 오, 자, 자 우리 박성우 씨의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네. 공채 시험 같은 개그맨 시험이야 뭐야? 자, 아, 이것은 타잔입니다. 네, 타잔이요. 타잔. 타잔. 타잔 캐릭터. 네. 타잔 캐릭터입니다. 보여줘요, 타잔. 안녕하세요, 밀림의 왕자 타잔입니다. 설마. 야, 이거 원래 이래 분위기? 잠깐만요. 죄송한데 이거 한번 확인해도 됩니까? 이거 뭡니까? 딸 겁니다. 딸 거래. 딸 거 갖고 왔습니다. 딸이 유치원에서 학예회 하던 거 뺏어온 거예요? 진짜 딸이 딸이 어디서 제가 딸 뺏긴 거야? 학원에서도 빨대, 집에서도 빨대. 같이 먹고 살아야지. 내가 아빠라서 딸 내만 먹여 살리는데. 이걸 해줘야지. 요즘 그 요들뽕이 지금 핫하잖아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음악 한번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온 동네에 청년들이 따라다니네. 지나가던 강아지도 따라다니네. 오색 빛깔 청초롬한 저고리 입은 화주헤이리 처녀. 오로로라 오로라이리 오이리라이리로. 이야라라우두 이야라라우디 이야라라우리뚜리 오로로라 오로라이리 오이리라이리로 오리오로오리. 진짜 내가 이거 원래 라이브 잘하는데 내가 말렸어. 물 먹고 해. 역시 노장은 죽지 않았다.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옆에는 모든 게 부정적이신 우리 정호철 씨 나와주셨는데요. 아, 예, 정호철 씨는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왜냐면은
여기 지금 그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물들이 들어와서 고인물들을 그냥 싸그리 다 빼버려야 됩니다. 고인물들은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잘한다. 안녕히 계십시오. 뭐예요? 뭐예요? 안 나오고. 뭐예요? 자, 나보다 개인기가 많지 않으면 받으면 안 된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오늘 김두영 씨가 배그를 시작한 지 5시간 된 사람을 보여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나와주세요. 어디야? 자, 배그를 시작한 지 5시간 된 사람. 어, 뒤다. 뒤 어디요? 뒤. 어디? 뒤. 아, 저기 나옵니다. 뒤. 야, 뒤다. 야, 빵빵 터진다. 떨어졌어. 오, 오, 디테일한데요? 저 기다려. 어, 문 열고 들어가요. 문 네. 열었어. 어, 게임하고 싶어. 자, 잠시만요. 자, 네. 뭘 찾, 총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밍. 네. 파밍해야 돼. 총. 자, 쓰고요. 자, 총이 없어. 자, 공격해야 되는데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기 개그맨들 나와주세요. 네, 아, 딱 봐도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죠. 자, 우리 이진호 씨, 이상준 씨,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안영민 씨가 예,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은 비인기 개그맨들 나와주세요. 네. 네. 어디로 가야 되는데? 네. 먼저 우리 이진호 씨, 본인의 코빅에서 인지도 어느 정도입니까? 뭐 제 입으로 얘기하면 창피하지만 네네. 코빅에서는 그래도 인지도 코빅의 스타! 코빅의 이진호! 이진호 없으면 코빅이 안 들어가! 코미디 빅리그보단 이진호 빅리그가 훨씬 낫다! 이거지! 오, 갑자기 왜 이렇게 이진호 식전을? 아,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쑥스러워하니까 아, 제가 후배로서 또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런 후배들은 이런 멘트 하지도 못해요. 네. 나나 되니까 진호 선배 챙기지. 우리 이상준 씨가 우리 이진호 씨 후배죠. 아이, 그렇죠. 아, 31번. 네, 31번이 상준아 양치하고와 오원재 씨가. 아, 코딩가 봐요, 집에. 이현재 나 놀리지 마. 자, 우리 이진호 씨. 아, 본인의 네. 인지도를 지금 그 높게 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네네. 우리 코빅도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코빅 인지도가 올라가면 저희 인지도도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네. 후배분들한테는 너무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 우리 이쪽 그 비인기 개그맨들에게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노력을 안 한다. 항상 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인기가 있어지는 부분 알려줬어요. 네. 한 몇 년 동안 계속 알려줬어요. 후배분들한테 24시간 연습실에 불은 켜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코너가 나오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저녁만 되면 그냥 불이 꺼져요, 연습실이. 아, 불이 꺼지죠. 와, 난리났다, 지금 꼰대라고. 네. 이미지. 자, 이게 웬일이죠? 이미지. 꼰대, 뭐. 네. 아, 꼰대를 봐도 상관없어요. 네. 이런 조언을 안 듣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 왜냐면 그 네. 이진호 씨가 정말 그 후배들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정말 열심히 짜야 된다라고. 전 그렇게 했어요. 저는 네네. 진짜 새벽 4시, 5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회의하느라고. 근데 얘네들은 9시만 땡 하면 그냥 퇴근을 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물어볼게요. 저 한 번만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우선 씨한테 물어볼게요. 우선 씨,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해요? 어우,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당황했어. 당황했어. 이진호 씨 당황하는데요. 야, 몸 풀렸어? 잠시만요. 저 랜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제가 욕 한번 할게요. 이해 한번 해주세요. 네. 야, 이씨. 야, 멘탈 잡자. 멘탈 잡자, 진호야. 멘탈 네. 잡자. 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그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김혜준 씨가 그동안 못 봤던 캐릭터를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오늘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예. 우리 네. 성민 씨가 나를 여기까지 나를 네. 불러줬어. 나 원래 내가 올 게 아니었는데 나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여기까지 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로 나 너무 감사해서 그래. 나 사실 되게 힘들어. 열심히 한번 해보려 그래.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스킨십 이런 거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나는 그러니까 네, 잘 부탁하니까 나도 얘기하는 거지. 아니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진짜. 야, 열심히 내가 했으니까. 자 우리 선배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선배도 나 진짜 나 진호 선배한테 나 진짜 잘 부탁할게 진짜로. 네 한번 잘 부탁드릴게 진짜. 우리 영미 선배도 아, 예. 나 진짜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진짜. 아니 누구 따라하시는지 나 알고 받아. 저희 새로운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다들 힘내라고 지금 하시는 그래, 그래. 우리 상진 씨한테 상진 씨 한번 봐줘요 진짜로. 나 열심히 한번 해볼게. 캐릭터 개그룰러 9번 조세권 씨가 유튜버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데요. 캐릭터 잘못 잡은 거 같아. 캐릭터를 잘못 잡은 것 같아. 개그 너 개그. 그동안 못 보던 캐릭터를 짜와야 되는데 그렇죠, 방송에서 못 볼 것 같은 캐릭터를 짜와야 돼요. 조용히 앉아있을게요. 자 우리 상준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인지도에 대해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인지도는 TOP 아닐까. 아 예. 탑이다. 탑이죠. 예. 솔직히 좀 이런 얘기 그렇지만 저기 있는 친구들이랑 같은 무대에 있는 게 너무 창피합니다. 이거를 왜 언급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친구들 나는 얘네들 이름도 모르겠어요. 쟤는 완배고 네. 저희 끝 너는 뭐야? 너 해철이? 맞죠. 너 해철이야? 뭐요? 저 이름 뭐냐고 해철이? 이상필 씨, 해철이는 그 저그 기지가 해철이고요. 예. 이 친구는 해철이가 아니라 호철이. 호철이잖아요, 호철이. 야, 해철이로 해, 그냥. 다 지적해. 해철이 터집니다! 해철이야, 해철이. 해철이. 네. 그래, 내가 당신한테 이상순이라고 하면 좋아? 리허설 때 없던 거잖아. 아, 왜 이렇게 당황들을 났어요? 나 대본 플레이 하는 사람이야. 왜 애드립을 던져? 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개그를 7년 했습니다. 네. 근데 내가 길 나가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봐. 오. 나 아는 사람 있어요? 조연출. 조연출? 괜찮아. 이게 행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잘 될 사람이 있으려면 안 될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그게 나야! 오. 이거 무슨 캐릭터죠? 나는 죽어도 안 돼! 네. 여러분 똑똑히 지켜봐요. 내가 어디까지 안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캐릭터입니까? 본인이 안 될 거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캐릭터는 처음 봤어요. 안 돼요. 안 돼. 야, 해철이. 너 인성 문제 있어. 아 이거 뭐예요? 너 인성 문제 있어. 팀원 챙겨 팀원. 박준 씨 뒤에 동기 봐 앉아 있잖아. 팀원 챙겨 앉아 팀원 챙겨. 너 하나 빠지면은 나머지 팀원들 더 힘들어. 너 하나 편하자고 나머지 더 편하게 할 거야. 코빅 터너에서 퇴소할 거야. 팀원 챙겨 퇴소할 거야. 징쳐 가서 징쳐. 이거 뭡니까? 징쳐 퇴소할 거면 징쳐 가짜 개그맨 혼자 연기했습니다. 오야 우리 호철 씨를 이용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예? 15번 저팔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상준 씨가 캐릭터를 잘 잡았대요.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또 안영미 씨가 나와주셨는데요. 예, 예. 안영미 씨는 코빅에서의 본인의 인지도 어떻습니까? 탑 오브 더 탑이 아닌가. 탑 오브 더 탑. 네네. 코빅 초창기 때 김꽃두레로. 그거 없었으면 코빅 없었어요. 예. 할리라예! 할리라예! 맨솔 잡자. 아, 지금도 안보선, 빵빵 터지네요. 안보선 캐릭터. 네네.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다. 아, 어머나 장사하네. 제가 센 캐릭터를 이렇게 다져왔기 때문에 코빅에서는 아무래도 탑 오더 탑이 아닌가. 네. 근데 제가 이제 후배들을 보면 네. 캐릭터가 없어요. 아. 센 캐릭터가 없다고. 네. 캐릭터만 잘 잡으면 인지도 생길 수 있는데 좀 너무 슴슴해요 지금. 아. 독한 캐릭터가 아무도 없어. 후배들은 어? 뭐 그런 걸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래요. 너무 네. 캐릭터를 안 짜. 아니 아가씨 보니까 뭐 라스 이런 거 잘 나오더만. 네. 근데 뭐 이런 말하면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그 라스에서 그 신체를 안 쓰면은 분량 못 뽑더만. 어? 내가 언제? 아니 이걸로 뭐 승부가 나더만. 너 맨날 CC가 댓글창에다가 내용 쓰는데. 나만 나오면 나가라고. 아니 그 어? 저기 문화방송에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거만 봤어. 난 이게 입이야. 매달 잡자! 너 신체 문제 있어. 신체 문제 있어. 내 신체 문제 있어. 신체 문제 있어. 왜 그래? 내가... 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너 한국말 못해. 너 한국말 할 수 있잖아.
내 말 알아주잖아. 아니 뭘 자꾸 4번 뭐 네. 문제 있어 이러는 아니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근이에요? 네. 당신 이근이야? 어, 뭐야? 이근 아니잖아. 이근 아니잖아. 이근 아니잖아.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짰어. 해봐 이거 했는데도 재미없잖아. 짰어. 했는데도 재미없잖아. 난 안 돼. 징켜. 전 안 돼. 배수해. 전 안 된다. 배수해. 이것만 할게요. 배수해. 자 참으시고 아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노 닦고 밥 먹게. 자자자. 노 닦고 밥 먹게. 캐릭터 단말해. 자 그리고 그 최우선 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새로운 개그를 또 짜오셨다고요? 네, 저도 네. 말이 안 되네라는 개그를 짜왔습니다. 아, 말이 안 되네라는 네. 리듬 개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안영미 씨도 있고 네. 이진호 씨도 있고 이상준 씨도 이진호 있는데. 선배님이요. 이진호 씨랑 네. 함께 하고 네. 싶다고 또. 파이팅. 자 우리 최우선 씨가 새롭게 짜온 개그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시험이야.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나는 후배님. 이쪽은 선배님. 야 후배가 선배 때리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서 후배가 선배 때리는 거. 말이 안 되네. 야 우선아 이거 재밌다. 이거 다음 쿼터에 같이 나랑 다듬어서 하자. 아 정말요? 진짜요? 선배님 같이 이거 같은 무대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아 이렇게 다 대충 하세요. 나 이걸로 꼭 스타 될 거야. 말이 안 되네.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야. 우선아 이거 앉아. 빨리 앉아. 너 어차피 스타 안 돼. 나 스타 될 수 있어. 뭘 스타가 되지? 어버버 어버버 하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안 돼, 너. 내가. 야, 김챙겨. 김챙겨. 당신 뭔데? 나 이근이야. 당신 이근 아니잖아. 이근 아니잖아.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코빅에서 나의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기 개그맨들 나와주세요. 네, 아, 우리 이진호 씨, 아, 이상준 씨.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홍윤아, 김민기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비인기 개그맨들 나와주세요. 어디로? 어디로? 하지마. 네. 쳐진다 쳐져. 오늘부터 퇴장 제도가 생겼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 랜선으로 방청하시는 분들의 과반수 이상 X표를 올려주시면 발언 도중에 바로 퇴장이 됩니다. 자, X표가 많은 바로 이 부자가 올리거든요. 이 부자가 올리면 바로 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 배치가 지금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지금 그 한 분이 자리를 좀 이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기 개그맨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 한 분이 좀 이쪽으로 좀 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알아서 좀 본인이 이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르시니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두 같은 걸 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키친타운 같은 걸 이렇게 붙여서 비매품으로 주거든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잘 알아서 이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김민기 씨? 아, 아 저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네. 근데 섭섭합니다. 그 이름 내 이름도 몇 개 나왔습니다. 보고 있다. 자, 이제 우리 이진호 씨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의 무기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해서 코너만 짜왔어요. 네네.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분명 저기 계신 분들도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노력은 노력인데 저분들은 어느 한 시점에 멈춰 있어요. 네. 좀 뭔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선배, 저번 주에 꼰대 소리 한번 듣더마 눈이 많이 유해졌네. 착해졌어. 니들 내가 연습실 9시 이후에 불 꺼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불이 꺼져? 너네 뭐 했어? 주말에 뭐 했어? 코너 짰어? 집에 있었습니다. 봐봐, 이게 현 실태예요. 아, 노력을 안 한다. 네. 이진호 씨 얘기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코빅 외에도 뭐 예능 같은 걸 못 나가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아, 저 친구들 예능에서 누가 씁니까? 예능에서 누가 쓴다? 진호 선배. 네? 런닝맨 나가봤어요? 이거 나야? 우리 신규진 씨가 노력을 안 하니까 이름 안 불러주는 거 아니야? 노력을 해야지.
그 코너 맞자면 어떻게 하나 봐서도 연습하고 리얼리티 연습도 하고 그래야지. 어? 와. 저거 진짜 합성 아니야? 챙겨 보세요, 그. 유진호 씨 혹시 런닝맨 나가봤습니까? 어, 저는 아예 갑자기. 안 나가봤어요? 예. 그럼 재석이 형한테 전화 한통 해야겠네. 아 형이라고 해요? 아 뭐 굳이 따지자면 형님이지. 오. 유재석 씨 번호가 있어요? 아 있지 그럼. 네. 오 그거 지금 가짜 핸드폰 아닙니까? 뭐 어디까지 진짜로 해야 됩니까? 내 폰을 갖고 와, 올라다가 했는데 네. 야 이거를 찝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가짜 핸드폰을 들고 요즘에 랜선 분들은 다 압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짜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긴장해? 퇴장으로 누가 있는지. 아니 긴장한 게 아니라 아, 제 인기가 너무 많이 높아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게 멍 때리고 있었던 이유가 제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제 코스프레를 하신 분이 있어서 어디요? 37번 정주성님이 37번? 네, 제 코스프레를 재분장하신거죠? 재분장하신거죠? 아니에요? 오! 잠시만요 엑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 한게 아니라 이거 리얼이야! 리얼이야! 이거 리얼이야! 자 지금 3분의 1 이상 나왔거든요? 아니 나한테 왜 그래? 야 나 아직 뭐 입도 안 열었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저 분장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 신인 때 안경 썼을 때 재분장한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 진짜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남호연 씨 코빅에서의 나의 무기 어떤 겁니까? 아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의 무기는 아무래도 저를 사랑해주는 많은 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뭐라고요? 팬들이요? 팬분들이요. 아 오늘도 랜선 그 방청분들 아시죠? 오늘 저보러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불만이 있어요. 저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코빅에 대한 불만. 네네. 왜 남호연을 활용을 못하냐. 아 코빅에서? 남호연을 왜 코빅의 견인차로 안 엮느냐. 어? 지금 그래서 잠시만요. 자 오, 장난해? 야, 나 6주 때 다 팔집 됐어! 처음으로 얘기한 거야! 야, 나 아니면 누가 해? 누가 해? 자, 과반수 이상 X자가 나와서 우리 양벤차스로 교체가 됐다. 자,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발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우, 네. 자, 우리 이상준 씨는 혹시 코빅에서의 나의 무기? 예, 애드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드립.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망토론, 오지라퍼, 애드립 하나면으로 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이상준 씨의 무기는 애드립이다. 그건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아, 근데 26번 강민준 님이 얼굴 애드립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상준 씨는 애드립을 늘 달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드립을, 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예. 혹시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삼행시를 받아서 애드립으로 혹시 가능하신지? 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삼행시 세 글자를 주시면은 제가 그 즉석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혹시 단어 아무거나 한번 올려주시면 예. 저희가 한번 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많이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시죠. 뭐. 저거 괜찮아. 트월킹. 트월킹. 예. 트월킹 힘들지 않을까요? 자, 문을 띄워주세요. 트로트가 되세요. 역시 대단합니다. 원래는 발라드가 대세지만 트로트가 되세요. 오, 네. 자, 불안한데요. 하나, 둘, 셋. 킹! 이상준 실패. 자 이거 편집하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잠깐만 아니요. 자 한 번만 더 갑시다. 한 번만. 안쪽 가. 어 진짜. 야 한 번만 더 기회 줘봐. 야 한 번만. 야 나 뒤에 할 거 있어 한 번만. 다들 안 올라가만. 코너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죠 우리 홍윤아 씨가 나와 계신데요. 네. 네. 자 홍윤아 씨가 생각하는 코빅에서 나의 무기는 뭡니까? 저의 무기는 아무래도 좀 성대모사와 연기를 섞어서 이거를 개그화 시키는 게 제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 항상 그래왔지. 네, 항상.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 몇 분 안 되는 네. 우리 비인기 개그맨들을 위해서 연기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라면을 먹는 딘딘. 아 이런 거 좋습니다. 네. 호동이 형 라면 겁나 맛있어. 자 좋아요. 좋아요. 그럼 래퍼 이영지 씨. 이영지 씨. 래퍼 이영지 씨가 또 라면을 맛있게 먹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나 19살 나 이영지. 와. 자, 허영진은 안 돼. 허영진은? 허영지 씨는 이거 써요. 허영지 씨가 따라하는 황정음 씨. 어. 어머 진짜 미쳤나봐 정말 진짜. 자 잘하네요. 한번 해주세요. 미쳤나봐. 자 우리 허영지 씨 네. 진짜 어디 가서 그러지 마요. 완전 어이없어. 완전 어이없어. 영일이 영일이 형 돼요? 황정음 씨 상대는 어이없어. 엑스가 나왔네요. 갑자기. 아 잠시만요. 갑자기 엑스가 나왔네요. 아니 신영일 씨는. 자 일단은 우리 신영일 씨가 퇴장 조치가 됐고요. 신인분들 중에서 이런 무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저도 할 수 있고. 근데 저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또 성대모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도 성대모사를 한 두 개 정도 섞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 VJ 특공대에 나간 엄행란 씨 성대모사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면을 먹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라면집, 저기도 라면집. 잘한다. 사람들이 몰려 있는 라면집에 왔는데 맛이 어떠세요, 엄행란 씨? 제가 엄행란인데요. 라면이요. 짜요. 노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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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사. 있습니까? 저 자, 우리 호철 씨 모든 걸 어차피 안 되는데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나왔으니까 네. 최민식 씨가 올드보이 마지막 장면에 라면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장면에 라면 먹는 거요? 네. 내가 네 개가 되라면 개가 된다. 날개부터 네 개야. 엑스가 엑스가 안 나왔어. 야! 야! 이거 동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봐도 재미없었는데. 자, 이제 더 이상 없나요? 양배차 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라면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네. 라면 먹는 거. 연기 좋아요. 아, 몸이 굳었어. 좋아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 라면을 먹어야 돼. 라면. 몸이 녹고 있어. 몸이 조금씩 녹고 있어. 여기가 녹았지. 여기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야 정호철. 뭐 하는 너 인성 문제 있어. 잘했어. 팀원 챙겨. 팀원. 뭔 팀원을 챙기라는 거야 또. 팀원이 못 웃겼으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못 나가고 싶으면 징조하지. 힘줘. 힘줘. 계속 할 거야. 예. 윗몸 왜 이렇게 오해. 뭐 하는 거야. 윗몸 이렇게. 너 개그에 문제 있어. 너 살리는 거에 문제 있어. 왜 이렇게 못 살려. 나 이근이야. 당신이 무슨 이근이야? 선글라스만 쓰면 이근이에요? 나 이근이야! 당신 이근 아니야! 이근 아니잖아! 이근 아니잖아! 이근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청소를 잘하라고 지어주신 이름만 들어도 청소를 잘할 것 같은 내 이름은 대걸레! 이근 아니잖아! 이근 아니잖아! 다시 나가.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거야. 자. 어쩔 수 없이 퇴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코빅 중에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만치는 미키 강수 출연료 30. 과연 적당한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빅 통해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빅에서 나의 라이벌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기 개그맨들 나와주세요. 네, 자, 이상준 씨. 자 그리고 이진호 씨, 그리고 특별 게스트 이국수 씨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다음은 비인기 개그맨들 나와주세요. 어디로? 네. 자 이제 노래가 익숙하죠. 어디로 갈지 아직도 못 찾은. 지난주부터 저희 코빅 총회에 강제 퇴장 제도가 도입이 됐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최대 3명까지만 저희가 퇴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X표를 드실 때 좀 신중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진호 씨의 발언부터 좀 들어볼까요? 코빅에서 라이벌은 좀 여러 명 있는데 한 명 굳이 뽑자면 저는 양세찬 씨. 아, 양세찬 씨요? 네네. 네. 이제 세찬 씨랑 저랑 이제 개그도 같이 시작했고 극단 생활도 같이 했었는데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좀 빛을 보는 진호 선배. 원래 라이벌이란 거는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게 라이벌 아닌가? 뭔 소리죠? 네. 런닝맨의 양세찬. 네. 그리고 런닝맨에 나온 신규진. 오, 이런 게 라이벌이지. 노력하면 라이벌 될 수 있어요. 네, 이진호 씨는 런닝맨에 아직 못 나왔죠? 저는 못 나갔습니다. 어, 진짜? 네. 좀 부러워요? 부럽죠. 아니, 자, 그러면은 가만 있어보자. 재미워. 네, 뭐요? 내가 저기 우리 종국이 형한테 내가 뭐 전화 한 통 드려야겠네. 종국이 형이요? 종국이 형이랑 연락하는 사이예요? 아니 뭐 뜨문뜨문. 뜨문뜨문이요? 뜨문뜨문. 네, 오 대단한 그 인맥인데요. 아니, 그럼. 자, 네. 런닝맨 나도 나왔어. 어? 형이 언제 나왔어? 호철 씨가 런닝맨에 나왔다고요? 옛날에 나왔어. 그래서 스타 안 돼. 내가 좀 스타 됐어? 아, 진 거 있습니까? 안. 나 나왔다니까. 아, 나 참. 좀 봐봐요. 보여? 어디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어디요? 이게 저예요. 난 언니 예전에 나왔어. 호철 씨, 그 정도로 그 방송에 나왔다고 치면은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방송에 나온 겁니다. 그 정도 걸린 거는 나왔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규진 씨도 한 번 나온 거 가지고 너무 울고 먹는 거 아닙니까? 코빅 하나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게 뭔 소리죠? 네. 아니 뭐. 일요일 주말 저녁을 책임져 봤어요. 5시 런닝맨 나오고 네. 7시 45분 코빅까지 온 가족의 웃을 곳을 내가 전해드린 사람. 아니 런닝맨 나왔어요? 뭐요? 런닝맨 나왔냐 말이야. 장난치가지고 나도 나왔어요. 예? 봤어 여기 뭐야? 석진팀 물물 교환편에 런닝맨 선배님 죄송합니다. 사람이 장난치. 엑스맨 나와봤어. 아니요. 부도 천국 나와봤어요. 내가 말이야 그 주말 예능 선배예요 선배.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니 지금 계속 뭐 예능 하는데 당신들 체험 삶의 현장 나와봤어. 이거 뭔 소리예요? 체험 삶의 현장 나와봤어. 사진이 유니콘 타봤어. 유니콘 돈통에 돈 넣어봤어.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게 언제적 사진인데 얼굴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2005년 스턴트맨으로 가서 뒤지게 맞고 2만원 벌어 왔어. 왜 두들겨 맞고 2만원 벌어 왔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50번은 설거지하는 거야? 자 우리 50번 홍미선 씨는 지금 설거지 중에 우리 계좌야! 뭐야 설거지네! 저분이 지금 태연 삶의 현장이 아닌가. 설거지를 해? 혹시 그 남우현 씨는 코빅에서 본인의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라이벌로 생각했지 네. 제가 뭐 누구를 라이벌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게 뭔 소리죠? 다들 네.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진호 그다음에 뭐 양세형, 양세찬, 이용진 씨 네. 이분들이 우차사 때부터 그렇게 저를 네. 경쟁 뭐 그런 상대로 생각하더라고. 네. 근데 저는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뭘 드시는 건가? 돈 많아지는데 그래? 너네 짰니? 네? 이게 뭐죠? 아니니까 내가 기쁨이 많어 저번 주서부터. 야! 나도 체험 삶의 현장 같이 나갔어! 그게... 너 옆에 나야! 체험 삶의 현장 나도! 두들겨 맞고! 근데 이진호 씨, 체험 삶의 현장 같이 나간 건 맞아요? 글쎄, 기억이... 아, 기억이 없어요. 버렸어. 네. 이상준 씨는 코빅에서 나의 라이벌, 누굽니까? 사실 저의 라이벌은 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누굽니까? 저 예. 우리 랜선 방청객분들에게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상준 씨 라이벌을 좀 적어서. 매기. 잠깐만 나왔고요. 왜 잠깐만요? 매기는 알겠는데 물매기. 22번 봐. 22번. 22번 똥. 똥이 나왔는데. 물똥. 46번 이영우 씨 물똥. 제 라이벌은 똥입니다. 야 웃어? 그럼 울어요? 그럼 웁니까? 너 뭐하는 놈이야? 뭐죠?
그걸 왜 또 쓰세요? 너 인성 문제 있어. 아주 싫으면 징쳐 나가. 징 찍고 나가. 아니 이근 아니잖아요. 나 이근이야. 이근 아니잖아. 나 이근이야. 이근 아니잖아. 이근 아니잖아. 어저께 우리 아빠가 살아있는 산낙지를 통째로 삼키려다 목구멍에 걸린 거야. 고통스러워 하며 아빠는 이렇게 말했지. 어? 초장 안 찍었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자, 일단은 와. 이상준 씨가 개그를 하는 동안 X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한번 봐준다. 하지만 46번 이영우 씨가 우리 할머니가 그거보다 더 잘 웃기겠다라고 뼈를 때렸거든요. 어저께 할머니가 살아있는 뭐야? 아, X 나오잖아. 아니야, 그만할게. 야, 그만할게. 아까까지 하고 편집하면 되니까 됐어. 그만해. 자, 마지막 X가 그, 마지막에 그것만 안 했어도. 야, 나라! 내가 간다, 내 말로! 내가, 어? 너희 손자하고 산낙지도 먹고, 어? 소장도 못 찍고, 어? 다 했어! 해주 씨, 네. 저 오늘 뭐 본인 라이벌 누굽니까? 저의 라이벌은 그 이병헌 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씨요? 아주 새로운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병헌 씨의 연기를 도전하는데요. 본인 라이벌은 이병헌이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 진짜 죽일라 그랬어요? 나 진짜 죽일라 그랬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대! 아, 이게 네. 끝이에요? 네. 네. 이걸 왜 코빅 무대에서 하지? 이럴 거면은 그 연극 쪽으로 가시는 게 코빅은 재밌어야 되거든요. 개그가 또 연기가 또 기본이 또 돼요. 그건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네네. 이 자리에서 우리 랜선 방송객분들이 주는 그 연기를 혹시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네. 그 랜선 방송객분들이 상황을 좀 적어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연기를 우리 혜준 씨가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네. 국주 씨가 좀 골라주실까요? 네. 이승열님이 소개팅에서 이국주 만났을 때. 소개팅에서 네네. 이국주 만났을 때. 자, 이런 상황을 잘 넘기면 진짜 진정한 개그맨이 되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자, 보시죠. 죄송해요, 늦어서. 혜주 씨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국주 씨.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잘생기셨다. 왜 성이세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7년 동안 소개팅 하려고 기다리지! 말해봐요. 왜 나온 거예요? 말해봐요! 나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정말. 저도 그쪽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진짜. 미안해요.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봐요. 또 맞을 수 없어요. 제 얘기 좀 들어봐요. 또 맞을 수 없어요. 제 얘기 좀 들어봐요. 당신한테 맞을 수 없어요. 잠깐만요. 이게 진짜 아파요. 자, 알겠습니다. 이병헌 연기를 콜라보 해가지고. 김수미 없네. 자, 이게 갑자기 나온 지금 상황이거든요. 잘한다. 인기 개그맨 자리에 안짜까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인정하시면 동그라미 한번 주시겠습니까? 인기 개그맨 석으로 올라간다. 혜준이 일로 와, 혜준이 일로 와. 자, 인기 개그맨 석으로 인정 올라간다. 감사합니다. 자, 왜냐면 의자 갖고 와, 의자 갖고 와. 네, 이런 센스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즉석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잘했어, 근데. 네, 즉석에서 연기했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저희 잘하면 인정하잖아요. 저희도 인정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해주실 분이 남아 계신데요. 4주간 실시간 1위에 올랐다가 지난 3주 동안 통편집이 된 편집 요정 우리 개인기의 달인 김두영 씨입니다. 네. 와, 자, 3주간 통편집이 됐었는데요. 네, 김두영 씨는 혹시 라이벌이 누굽니까? 라이벌이라. 네. 라이벌. 뭐죠? 라이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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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벌 어퍼컷.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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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벌. 아, 이거 저도 지금 너무 당황해요. 라이벌로
개그를 짰어요. 아, 이번 주에는 편집이 안 될 것 같아요. 영지 씨 표정이 더 웃겨요. 아예 공감을 못해서. 자, 우리 모르시는 라이벌. 분들은 스트리트 파이터 사가트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